2013년 제4차 종로구민 나눔장터가 열렸습니다. 종로구 자율방재단 활성화 교육이 실시됐습니다. 제5기 아빠 요리교실 개강식이 있었습니다. 서울중앙교회에서 사랑나눔잔치가 열렸습니다. 제동초등학교 가을운동회가 열렸습니다. 장애인 가족과 함께하는 희망으로 한 걸음 나눔 걷기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종로구 사립유치원연합회 체험마당이 열렸습니다. 제16회 종로구청장기 태권도 품새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주간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11일 오전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2013년 제4차 종로구민 나눔장터가 열렸습니다. 이날 장터는 종로구 새마을분녀회 등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 의류, 자파류, 도서류 등 저렴하고 우수한 품질의 나눔 물품을 판매했습니다. 지난 10일 오후 종로구청 한우리홀에서 종로구 자율방재단 활성화 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이날 교육은 종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역량 강화 등 활성화 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습니다. 지난 10일 오후 서울요리학원에서 제5기 아빠요리교실 개강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요리교실은 수강생 17명을 대상으로 총 8회 16시간 동안 기초요리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지난 11일 오전 서울중앙교회에서 독거 어르신을 위한 나눔잔치가 열렸습니다. 종로구에 거주하는 소외된 어르신을 초청해 효의 의미를 되새기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11일 제동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한마음 운동회가 열렸습니다. 학생 전원과 학부모, 선생님과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종로구는 12일 오전 장애인 가족과 함께하는 희망으로 한 걸음 나눔 걷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천여 명이 참여해 경복궁 동편 주차장 옆들에서 출발해 향원정, 경회루, 고궁박물관을 거쳐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3km 코스를 함께 걸었습니다. 종로구 사립유치원연합회가 주관한 가족체험마당이 지난 12일 경희궁 숭정전 앞마당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종로구 관내 유치원 17개원 원화와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버블쇼와 서울예술고재능기부단의 공연을 관람하고 목공놀이, 전통놀이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펼쳤습니다. 지난 13일 제16회 종로구청장기 태권도 품새대회가 열렸습니다. 종로구 태권도연합회의 주관으로 열린 이 행사에서는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겨루며 태권도인의 화합과 단결력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소식입니다. 종로구에서는 2011년부터 생후 6개월에서 취약전 영유아를 대상으로 북스타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에도 책꾸러미 배부 및 동화 구현 프로그램을 운영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우리말 발화하기 시간입니다. 앞으로 좋은 일만 생기기를 기도할게. 네가 힘들고 지칠 때 기대 쉴 수 있도록 할게. 앞에 두 문장 중 맞게 쓰인 것은 어느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두 번째라고 답을 하겠지만 첫 번째 예문에 할게가 맞는 표기입니다. 한글 맞춤법 제53항의 규정을 보면 무엇무엇 릴게의 어미는 된소리가 아닌 예사소리로 적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사랑할게가 아니고 사랑할게, 기다릴게는 기다릴게, 맞을걸요는 맞을걸요라고 써야 맞습니다. 오늘의 아름다운 우리말 바로알기 여기까지입니다. 종로구는 오는 12월 31일까지 한국 최초의 서양화가 고희동 화백의 가옥에서 세 번째 전시회인 춘곡 고희동과 친구들 3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미술인 단체인 서화협회 회원으로 활동한 화가 고희동, 김은호 등의 작품 36점을 전시합니다. 고희동 가옥은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무료로 개방합니다. 종로주간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